경훈이 아니요. 안녕하세요. 아우 경훈 아니야. 안녕하세요. 그러네. 이 동생이라. 티가 사람을 만든다고. 야, 아무 사람 웃기게 말이야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? 아이 뭐야, 아, 저 옷은. 아이 불편하게. 우동 아니야 우동? 야 한글도 못 읽냐? 아 고속버스, 고속버스 우동이 좋지. 그거 아니야? 누가? 부러우면 부럽다 해. 괜찮아. 칵퇴 됐어. 표정 밝은, 표정 밝은 거 봐. 오늘 이렇게 이쁜 옷 입고 싶어. 야 이거 웃기고 들었네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오빠? 뭐. 주셔서 입긴 했는데 뭘 주셔서 입어? 둘이 맞춰놓고. 아니야. 아쉬운 게 어. 이렇게 우등 두 분이 있어요. 그 인정. 어. 잘 맞추시는 거 아니야 인정인데. 아니야. 우리 세 명 중에도 뭔가 나눌 거면. 잠깐만. 진짜 경호 씨, 경호 씨 진짜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아? 누가? 그래 우리 셋이 같은 편이잖아 지금. 예. 그렇게 생각해 안 해 넌? 그렇게 생각해 안 해 넌? 어? 그게 궁금해. 근데 경호 씨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. 지금 우리라는 얘기도 불편할 수 있어 경호이가.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이 티가 두 장밖에 없어요? 예를 들어서 이야 제가 형돈이 형의 우등티를 입으려면 형돈이 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 어떤 아, 티 물려주는 거야? 그 문제 수를 넘기면 저걸 입을 수가 있어요. 아, 몇 개 차이 안 나잖아, 솔직히. 그래. 참 경나. 나는 야, 난 여태까지 같은 편이지. 수가 버리자. 아, 형 정보 네, 정보를 잡아야지 일단. 아니야. 오빠 난... 최악이야 우리 둘만 있으면. 아, 그런가? 경훈 씨 하나 있어야 돼. 무슨 소리야? 경나. 그럼 예. 이렇게 하자. 우리가 섭섭하지 않게 잘 할 테니까 저기를 그래. 이기면 되잖아. 그래. 앞으로 우리는... 이기면 되잖아. 아니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린 다 같이 풀어야지 탱을 한다니까. 그럼 그래. 왜 둘이 있냐고. 아니 설 특집 때 한 번만 하기로 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. 옛날에 설 잘못 세면은 가족 찢어진다고. 아 맞아. 옛말이에요. 나 처음 들어보세요. 싸움 나고 난리야. 어른들 안 봐 마. 아니 근데 지난주 진짜. 방송 좀 복귀해보면 그냥 우리를 갈기하게 찢어놨더만. 여기 있던 그 꺽다리 있잖아. 꺽다리. 정답! 정답이 왜 이래! 발명하네! 정답이 나요. 아니 그냥 말하고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지. 이게 제작진이 원하는 모습입니까? 거인 걔. 오기로 했었잖아. 어 꽁다리 리벤지 하기로 했는데? 아 잠깐 의자 그 의자가 아닌 거 보니까 안 오는데 오늘. 아니야 내가 만났는데. 그래 뭐라 하지? 같진 않다. 아 여기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? 네, 오늘 같진 않아. 재밌었다고 얘기 안 해? 아니 그런 얘기도 좋아. 있죠.